마트와 식당, 세탁소에까지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무인 환기기인데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마구 들어서는 무인화 매장에 노인들의 불편함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길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에 4번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는다는 이혜성 씨. 오늘도 수납 창고에서 어김없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바로 옆 무인 수납기가 놓여 있지만 시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계를 사용 안 타 보니까 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다 여기서 그냥 수납하고 갑니다. 불편하죠 아무래도.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무인 발권기를 지난해 4대에서 올해 9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노인 승객들은 줄지어 표를 사기 바쁩니다. 무인 발권기를 10분 넘게 지켜봤지만 이용하는 노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발권기를 늘리고 매표 창구를 줄이는 바람에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뭐 누르는 것도 많고 또 안내해 준 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분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몰라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은행과 영화관 등에 한정되던 무인화 기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무인 결제기기 이용 선호도 조사에서 4, 50대조차 겨우 20%를 넘는 정도였습니다. 안내인력을 배치해서 정보 취약계층에게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 취득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학습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을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마냥 거스를 수도 없는 무인화 물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고민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